창세기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속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하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다섯 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창세기 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달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에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로아,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 곧 여므엘과 야민과 오악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 곧 게르손과 그악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고델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 곧 헤스론과 하물이여, 이사갈의 아들 곧 돌라와 부아와 욕 시므론이여, 스불론의 아들 곧 세렉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 곧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 곧 임나와 이스와 이스이와 브리아와 그들의 노이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 곧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합십 6명이요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이와로스와 묵빔과 훗빔 후비읍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라 합십 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군이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라헬에게 준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합이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관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관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으므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